저희가 지금 옹팡밭에 이렇게 왔는데요. 옹팡밭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고요. 또 여기선 자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아, 여기 옴탕밭은 지금 여기는 일주도로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평지나 좀 다름없는데 그 당시에 5m였는데 너무 굴렁지니까 이게 저 그래서 옴탕밭이라고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시신을 여기서 학살도 됐고 시신도 여기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요 아기 무덤이 그래서 여기가 옴탕밭 아기 무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애기 무덤이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 애기 무덤이 이렇게 남아있는 또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기가 총살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을 이 여기 경작하는 밭임대가 돌을 좀 놓고 그에 흙을 놓아서 그것을 영원히 치유자냈습니다. 왜그 이유는 뭐냐? 이 아기를 치웠다가는 산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아 군경이 탄압을 받을까 봤어. 아무도 만지질 않고 왔기 때문에 이 밭임자가 여기 아기를 흙을 덮고 있는 게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아기 영혼이 그대로 살아 있는 곳입니다. 한 4살, 5살쯤 됐고 그 방치되거니는 우리가 함덕 가서 한겨울 넘어서 봄에 와 보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한 3, 4개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 순이삼촌, 그 사삼을 배경으로 한 순이삼촌 문학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인데요. 조금 좀 독특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비석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쓰러져 있는 모습이 좀 독특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 비석은 순이삼촌 토설 원본을 비석에 새겨가지고 이 일정하게 누워있지 않은 것은 이 움탕밭에서 총살당해서 사람이 뒤엉켜진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비석을 총살당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석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지금 있는 겁니다. 순이삼촌은 1978년 우리 창작가 비평사에서 이제 단행본으로 나왔죠. 그때 나왔을 때만 해도 아주 군사정권이 아주 혹독한 군사정권 시기이기 때문에 금세였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책을 함부로 사서 읽지도 못하고 그냥 숨어서 복사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순이삼촌은 1948년 이 북촌 사건이 일어나서 30년 만에 이제 쓰여진 소설인데요. 현경 선생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주의 문학인으로서 이 제주의 이렇게 아픈 역사를 소설가로서 꼭 한번 써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늘 제주에 올 때마다 교사 직분이 그 시기였지만 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제주에 와서 이 북촌을 찾아와서 유족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었죠. 그렇지만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은 형경선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죠. 바로 이 순이삼촌을 쓴 죄명으로 근한 달간 서빙고 분실로 잡아가가지고 고문을 가하고 그렇게 했던 아무튼 형경 선생은 목숨을 걸고 쓴 소설이기도 했고 이 소설로 인해서 많은 육지 사람들이 제주 4.3의 실상을 처음으로 알게 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너문숭이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애기 무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여기는 또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큰 무덤도 있고 요런 무덤도 있고 큰 무덤도 있는데 이 작은 무덤은 사삼 전에 한 5, 60년 전에는 아기들이 병 걸려서 많이 죽으니까 그냥 묻은 거. 이큰 무덤 있잖아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어른들이 저 음탕밭에서 총살 당해가지고 어른들 수신은 제라하게 저 영장을 했고 어린애들은 이리 와서 그냥 임시 그냥 감회장해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들은 지금 사삼 때 죽었지만은 천리를 안 하고 재난 영장을 안 하고 묻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나 아홉 살 아니면 여덟 살 때쯤 그때 총살 당 어머니하고 와서 아버지도 총살 당하고 어머니는 다행히 살았어요. 아기는 죽고 그래 어머니는 하고 저 아기는 죽고 이제 어머니는 살아서 사삼 후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하고 아기는 죽고. 사삼 당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48년 유엔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그 다자간 국가 협약이 뭐냐하면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집단 학살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유엔에서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그 어처구니없는 어떤 그 정부 공권력에 의해서 한 마을이 인구가 거의 그 3분의 1을 그 집단 학살시키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인권 존중, 그 사람의 생명이 왜 중요한지를 이런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되겠습니다.